본인 같은 경우에 네. 내가 성격부터 먼저 얘기하고 싶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셋은 몰라요? 웃으면서 이해 가세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네. 성격이 너무 답답해. 네. 인정해요? 네. 인정 안 하잖아. 네. 근데 좀 답답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아요? 원칙주의자 같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백화사전이야? 성격이 백화사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수학이야. 답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틀리면 안 돼. 엄청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요, 네. 본인이 이게 그렇게 본인한테는 좋은 기가 아니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 근데 요즘에서야 조금 인정을 하는 듯이 보이지, 정말 내 가슴속까지 내 성격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해 가요? 네. 근데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육하 원칙 다 따져 산다?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살기에는 본인이 살기가 너무 빡빡하실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되게 문제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 이게 원인이 됐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을 거고, 본인은 원래 38, 39부터 내가 자꾸 망신수가 있어라. 내가 구설 시비가 있어라 하는 기운에 먼저 들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 일하는 쪽에서는 내가 혼자 뭔가 문서 정리를 하거나 뭔가 업무 정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나 혼자 하는 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나 혼자가 아닌 타인이 섞여져 버리는 일을 했었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내 탓을 하거나 나한테 원망을 돌리거나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응. 내만 하지 말고 내 하면 맞는지 아니면 안 맞아서 그냥 내만 하는 건지 모르잖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3, 4년 전부터 내가 궁둥이가 들썩들썩거려야 돼. 내가 딴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안고 사셨어야 된다고. 사실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직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이제 합병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기도 했고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좀 업무가 팀에 여러 명이 있는데 저한테만 집중돼서 저녁에 이제 한 7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보면 저 혼자 남아서 야근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슨 말, 왜 그런 줄 알아? 미움 당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일복이 많은가 보다. 내가 일복이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내가 잘 처리를 하니까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긍정 마인드 좋네요. 근데 그 긍정 마인드로 살기에는 본인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요, 어쨌든 이직 생각하고 있죠? 이직을 고민하고 있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해봤자 필요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내 지금의 성격을 고치지 않는 한, 딴데 가도 똑같을 거예요. 일복 넘칠 거야.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좀 놀림감 될 만한 친구라든가 좀 미운 친구들은 좀센 애들이 숙제도 맡기고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내 스스로가 못 느꼈나? 그냥 일복이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일거리를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좀 뭔가 일이 흐트러져 있거나 이런 거를 좀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나 스스로가 나 퍼펙트해. 나 완벽주의자야. 나는 일 처리를 너무 꼼꼼히 잘 처리를 하는 사람이야. 좀 솔직히 지금 제 앞에서는 주눅 들어서 막 이러고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하시는데 내 잘난 맛에 내가 사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맞죠? 네. 맞아. 나만 내 스스로 내가 잘났으면 됐지. 남들이 뭐라고 하고 뭔 상관이야.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사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남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본인을 봤을 때는 안타까워. 네. 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맞다라고 우기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남들이랑 어울려야 할때못 어울리고 남들이랑 소통하면서 일을 나눠서 해줘도 되는 일을 갖다가 왜 혼자 다 떠안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절절매고 있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래. 네. 그리고 막 혼자 집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아, 나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왔어. 혼자 뿌듯해? 그치? 네. 혼자 뿌듯해갖고, 혼자 나름대로 그거를 또 즐겨. 무서운 사람이네. 무서운 사람이네. 네, 너무 정확하신 것 근데, 같아요. 네. 너무 다행인 게요. 그거를 당하고도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돌아버리겠어. 짜증나. 우울해. 이렇게 안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왜안 들겠어요? 본인도 사람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겠지. 근데 그게 나한테 결코 도움이 되진 않으니,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거니 생각을 난 하고요. 네. 이게 뭐 이번에 회사 일뿐만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학창 시절에도 이랬죠? 네.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건 있었고. 그쵸? 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건, 시끄럽게 떠들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나 혼자 쉬는 시간에 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책만 보고, 놀려도 가만히 있고, 어? 때려도 가만히 있고, 놀자고 해도 같이 안 놀고, 그런 친구들 항상 있어. 본인이 그랬대. 네. 그 뚝심 좋아요. 나는 이 성격도 고치라는 말도 못하겠다. 그냥 고민만 하지 마세요. 이런 성격으로, 이런 강단한 마음으로 가실 거면 끝까지 가시고 네. 이동해봤자 똑같아. 일복 넘칠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네.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럼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네.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떠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휑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네. 어차피 지금은요, 본인이 이직을 하고 싶다 해도 이직 운이 네. 없어. 아,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직을 잡지 말고 차라리 승진을 잡아버리세요. 네. 2년? 3년? 세월 조금 회사가 안정되잖아? 그럼 승진 수 있어요. 그럼 승진하게 되면 무슨 급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팀장 말고는 지금 직급이 없어요. 팀장이세요? 지금 현재는 팀장은 아니고요, 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럼 팀장은 갈 자리가 있잖아. 네. 그쵸. 근데 팀장이 되려면 사람들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지시를 하거나 내가 이끌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줘야 되지, 팀장인데. 네.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갖고 직급만 승진된다고 해서 팀장. 그럼 아무도 날안 따라줘.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세요. 혼자 고집부리지 말고. 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난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할래요. 이렇게 고집부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밥도 좀 같이 먹고, 사람들이랑. 혼자 그렇게, 어? 고독 씹지 마시래. 어?
네. 그 스트레스는 어디다 풀어요? 취미가 좀 많아가지고 취미 생활로 풀고 있습니다. 난 긍정 마인드 너무 배우고 싶다. 진짜. 왜냐면 이 네.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점사를 보면 보통 분들은 여기 가슴에 화가 엄청 차 있거든요. 왜? 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너무 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 마음을 딱 느끼잖아? 그럼 천하태평이야. 나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남들을 왕따 시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네.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러지 마요. 외로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랑 좀 어울렸으면 좋겠어. 네. 혼자만의 세계에서 잠시 잠깐 나와서 사람들이 어울려야 내가 더 좋은 기운도 받고 하잖아요.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고독 씹고서 계실 거야? 언제 하셨어? 잘 결혼한 맞아요?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왜 혼자인 듯이 그렇게 놀아? 네? 왜 혼자인 듯이 놀아? 혼자인 듯이요? 가슴속에 보면 나 혼자 독고다이 이게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집에서도 내 가족들이랑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많이? 네. 그쵸? 혼자 취미생활하고 혼자 좀 하는 뭔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 네. 커봐. 그러니까 내가 본인을 느끼면 그냥 나 혼자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으로서 할 만큼 기본은 하고서는 제 거를 챙긴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딸아이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근데 혼자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진 않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퇴근하고 전혀 집에 가족들이랑 가서 뭔가 어울려서 막 이런 시간보다 나 일하는 시간, 내 취미 생활, 이게 더 많지. 내 가족들이랑 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하시는 것 같아, 기본적인 거.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소한의 것들만 한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 내가 느꼈을 때 그게 많이 안 느껴져. 와이프 답답하다 안 해요? 네, 답답하다고는 하죠? 하는데, 네. 저희 와이프도 좀 많이 참는 성격이라. 대단하셔. 두분다 대단하시다, 나는. 진짜. 네. 두분다 대단하셔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직하지 마시래. 이직을 하시려면요, 네. 3, 4년 더 있다가, 내가 뭔가 경험을 더 쌓아놓고, 내 직함을 올려놓고 이직을 해야 이직을 했을 때 좋은 자리로 가지. 네. 지금 어설프게 갔다가는,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이직을 할까 하는 마음은 한 30%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늘 있었어, 몇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있긴 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회사가 합병되고 나서 오히려 일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있으면 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제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한 70% 정도는 이제 매달려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도 막 떠나고 이러니까 나도 여기에 남아있는 게 바보 같은 일인가? 아, 라는 그렇진 않아요. 생각도 들고. 그렇진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진짜 사람이랑 소통만 하시면 이 네.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좋다니까요. 그리고 회사도 어리부리한 회사 같지가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탄탄한 회사야. 그리고 이 회사 죽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이름 말하면 알아주는 회사인 듯이 난 보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요거는 사실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먼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양손 손바닥에 이제 흉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 조그맣게 이제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이제 부모님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약간 기억나는 건한 2주 정도 여기 양쪽에 반창고를 붙이고 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어떤 손바닥에 옛날 장을 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 하고. 그렇진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는 그 않아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쁘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 다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팍 해갖고, 저 다친 것 같아. 그게 궁금하셨어? 뭔가 헐. 액땜이나 이런 거, 아, 액땜은 할수 있겠죠. 아, 그런 근데 건 그게 막 아니까. 심각하게 들어오는 흉터고, 뭐, 무당들이 그거를 흉, 넌 그거 흉이 있어서 너는 뭐, 목숨을 떼만 거야,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거 말고는 크게 근심 걱정한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쵸? 잘하셨어.